그건 또 워낙 많이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형님이 여기서만 한 200개 터지면 바로 갑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보고 싶네. 한 200개 터지면 이제 바로 갑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유, 근데 그냥 하기는 좀 그렇잖아. 나도 이제 가오가 있지. 아유, 진짜. 나도 내가 무슨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무슨 뭐, 안 그랬는데? 그렇죠. 비까지 내리거든. 비 맞으면서 1위로, 그렇지. 얼마나 지금 품이 있어. 그 방송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 매일 해요, 이제. 아, 매일? 네. 요즘 가게 때문에 자주 못 했는데, 이제 다시. 어쩌면 이제 복귀를 했죠. 네. 그랬고. 그러면 멤버들이랑 한번 또 나중에 또 한번 방송, 그 가게 놀러 왔을 때 또. 좋죠. 네, 한번 비춰주시면. 아니, 또 그 형이 좀 데리고 와야지.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세요. 바쁘면 좋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다음에 가게 말고도 이렇게 또 아마 제가 봤을 땐 배드키즈 멤버분들도 좀 소통이 좀 목마랐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소통하는 방송도 네. 저희 방송 통해서 해주시면 저는 또 너무 감사하고. 네. 멤버들에게 오늘 말을 하겠습니다. 예,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쓸게요. 그래서 또 그 인터뷰했던 분이 또 우리 대표랑 또 이렇게 아는 뭐 형 동생 이렇게 또 네. 해주시면 또 네, 네. 좀 더 참고될 것 같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TV로는 아예 그 데드키즈 자체가 다 아마 저희는 이제 브이라이브라고 또 따로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프리카는 안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아프리카 뭐 나오셔도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뭐 네. 데드키즈로서의 신곡은 또 언제 좀 계획이 있으세요? 데드키즈가 4월에 또 나옵니다. 4월 네. 달에 네. 여러분 이제 개인 음원이랑 같이 하시면 되게 바쁘시겠다. 네. 맞아.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니 이거 공식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언제쯤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괜찮을까?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건 숨길 건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죠. 사실 이번 노래를 시작으로 팀에서는 이제 좀 졸업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로? 네, 이걸 아직 다음 주에 기사가 나가는데 그러면 네. 쉽게 말해서 야 다음 주에 기사 나가는데 지금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 독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 KBS, MBC, SBS 종편 케이블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 여러분들 현수TV에서 독점으로 여러분들 네. 지금 취재하고 나오는 결과 여러분들 현수TV에서만 네.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사실 말할까 말까. 근데 어차피 다음 주에도 오픈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는 있는 거지만 네네. 배드키즈에서는 이제 네네. 그래서 팀이 이제 좀 4인조로 일단 좀 색깔이 많이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어쩌면 좋은 거죠. 좋은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서로 이제 좋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큐브에서 네. 그 포미닛에서 현아가 나온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배드키즈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노래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네. 배드키즈 노래 항상 신나. 네, 신나요. 이번 노래도 되게 신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기대를 한번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배드키즈의 네. 확실하게 저희가 좀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또 솔로로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주소가 있으니까. 네네. 네. 거기에 또 뭐 유튜브 뭐 정보라던가 네. 아니면 또 또 신곡 나오고 이럴 때마다 네.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를 네. 좀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접할 수 있게 좀 부탁을 제가 네 감사합니다. 솔로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어쩌면 더 그게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꿈이었죠. 네 그쵸, 꿈이었죠. 저도 여러분들 이 와중에도 정확히 안 터지는 별풍 토커 형님 잠시만요. 형님 진짜 저 품 구걸 안 하는 거 알죠? 형님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형님. 쏠 사람 형님밖에 없는 것 같아. 아, 농담 아니고, 진짜. 아, 진짜 형님 말고는 없어, 지금. 근데 1위로 한번 딱 춤추고 마무리하고 싶거든. 그럼, 무너져가기 좀 그래. 나 진짜 1위로 딱 한 번만 딱 추고 마무리하고 싶어. 토커 형님, 부탁할게요. 제가 나중에 다시 급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형님. 그냥 가기 좀 너무 좀 가오떨어져 가지고 그럼요. 아, 나가셨다고? 진짜 추시는 거예요? 아, 나가셨다고? 됐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네. 마무리하고. 네. 오늘 진짜 저녁에는 보고, 네, 가기로 진짜 갈게요. 진짜 지금, 걸로. 네, 지금, 네. 바로. 오케이. 아, 지금 만나서 바로? 네네. 좋다. 네. 그때는 여러분들 또 이제 같은 일행분이 계시니까, 네. 방송은 좀 그렇고, 이제 방송은 끄고,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게 또, 네. 가서 또, 식사하신 방송 제가 뭐 방송을 이렇게 부탁하면 좀, 그것도 실례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마무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기 바로 들어야 되거든요. 형들, 우리 베리키즈 우리 모니카님 이제 솔로 음반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제 방송도 이렇게 또 많이 좀 봐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지금 바로 제 가게로 오시면요 모니카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진짜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네. 채팅창에다가 다시 모니카 업다 같이 한번 우리 아프리카 TV로 업 아시죠? 업 최고다 자 모니카 업다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다들 모니카 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니카 업 한번 올려주세요 이쁘다. 자, 모니카업 다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 모니카업.
모니카 모니카 하면 이게 최고다 막 이랬다. 오. 아 모나미요? 중간에 약간 틀린 그림 찾기처럼. 어, 저분 약간 그 볼펜 이게 성애자. 아. 모나미요 그렇지. 그래 오나미요까지 나옵니다. 네.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저는 내일 또 방송 또 파이팅 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뿅. 안녕. 네, 뿅. 아니 그 김민이 형 뭐 받아달라. 아이고. 하나 둘 셋.